강아지 기우잖아. 네. 엄마. 그 똥이나 이런 건 잘 가리나? 똥을. 어. 서섰어요. 아니 네 발로 있으니 아니고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어머. 본 강아지가 벽장 똥을 이렇게 써. 벽장 똥사. 어머. 똥냥 똥냥. 아우 아유. 세상에 이 홍순자 포차에게 무슨 일이야? 아 오늘. 어. 여자친구 오기로 했어요. 너 무슨 일이야 지금? 네가 여자친구가 어딨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오기로 했어요. 누군데? 오면 알죠? 오세요! 어머! 한 명 왔어! 아유. 이야 우리 여자친구 예린이가 왔어! 어머!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어 근데 키가 네. 엄청 크네! 잠깐만 이거 조용히 나만 안 쏘는 거야. 이거 야 한번 포즈 한번 취해줘 꽁냥이들한테. 아하. 신기하다. 앉아. 세상에 나. 와 포차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릴 때 아빠랑 동네 포차 가서 우동 먹고 오고 그랬어요. 정통파네. 네, 아니 먹고. 나는 저기 듣기로는 우리 예린이가 저도 매콤하고 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닭발이랑 닭볶음탕 매콤하게 해놨어. 키가 몇이요? 저 키가 167에서 168 됩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제일 조그매요. 와, 유전자가 좋네. 가족분 중에 뭐 운동선수나 뭐? 없어요. 친오빠가 약간 탄학 그런 쪽에서 일하세요. 친오빠인데 직업을, 탄학 쪽에서 직업을 친오빠 직업을 되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안 친하신가? 친오빠. 아우 나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네. 오랜만이야. 좋은 소식 가지고 왔잖아. 네 예린이가 미니앨범 이집 반반밤으로 컴백합니다. 와! 근데 그 앨범 제목이 레디 셋 러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지? 말 그대로입니다. AI요? 원하는지 바랄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어느 정도 그 앨범에 대한 설명을 부를 정도는 하잖아. 네 이제 시작한다는 사랑 뭐 그런 의미인데요. 안에 수록곡도 두 곡이 들어있고요. 타이틀곡 이제 한국에서 이제 총 세 곡이 들어있어요. 정말 정말 띵곡들이 많아요. 아 띵곡 와 띵곡 젊다 젊어. 정말 띵곡이 세 곡 다 띵곡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 한 소절만. 아 저 이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잘. 그러니까 미리 선공개 이 부분만.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뭔데? 국민들아 새겨 들어라. 국민들아 새겨 들어라. 뭐야? 들어라. 뭐야? 하나 근데 빵상 아줌마가 잘 모르겠지. 빵상 깨랑깨랑. 들어라. 너 술 취했니? 난난난난난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손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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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손가락으로. 나. 나. 나죠. 아 글씨로. 네. 이게 안무예요. 어. 너나 너나 해.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너나 너나 해. 네. 난난난난난나. 엄청 일차원적이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약간 요거 팬들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나예요. 팬들이 좋아하겠다. 1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네, 엄청 기다렸을 그러니까, 거예요. 세상에 보고 싶었는데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뭐 딴 데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배우로도 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가배우잖아 가배우. 아직 작품이 안 나와서 배우라고 말을 못한대. 뭔데 뭔데 얘기해봐. 지금 거의 홍길동이야 지금. 뭔데? 배우를 배우라고 그러지 못하고. 작품을 두 작품이나 찍었는데 아직 작품이 못 나온 배우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7월 말에 나왔습니다. 7월 말에 나 아 오늘 나왔다고? 제목이 마녀상도 리오픈입니다. 마른 하늘의 미용실? 아니요. 마른 하늘의 미용실이 뭐야? 마녀상정 리오픈이요. 아 마녀상정. 제가 마녀입니다. 진짜? 네 마녀상점이 원이 있었고요. 이게 2로 이제 마녀상정 리오픈으로 다시 나온 건데요. 말 그대로 상점을 리오픈하는 과정을 담은 거예요. 네. 그거 저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왓챠. 왓챠. 그러면 거기서 명대사나. 2년 전이라 잠깐만요. 2년 전이라 잠깐만요. 어두운 애예요. 이게 없는 애거든요. 이게 뭐야? 사가지가? 네, 이게 없는 애여서 약간 오픈합니다 이런 애가 아니라 오픈해 약간 이런 애여서 근데 예린이가 눈이 진짜 예쁘네. 눈 색깔이. 눈 색깔 렌즈 꼈는데요. 예린아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 좀 이어가자. 눈도 쌍꺼풀 테이프 붙였습니다. 아 진짜?
아니 쌍꺼풀 있잖아 원래. 인라인인데 아웃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유 남자들은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뻐. 이쁜데 뭐. 아유 그냥 이쁘면 좋아한다니까요. 아주 그러면 예린이는 내가 좀 이쁜 사람이구나 이걸 언제 알았어? 아 그거는 모르겠고요. 거기 1학년 때 딱 느꼈어요. 왜? 나 같은 얼굴은 걸그룹에 한 명쯤은 필요한 얼굴이다. 약간 낮춰서 얘기하는 건데 걸그룹의 센터다라는 느낌이 들어. 아니 걸그룹을 만들 때 한 명쯤은 필요한 얼굴이다. 그래서 고1 때 이제 아이돌을 해야겠구나 딱 생각한 거야? 그거는 원래 꿈이었는데 제 얼굴이 조금 밋밋하고 좀 순둥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야. 너 빠졌어 뭐야? 아 농담도. 아이돌 그룹 이름은 여자친구로 결정했습니다. 딱 했을 때 어땠어? 다시 바뀌겠지.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서 간판들 보이잖아요. 어떤 이름이 예쁠까? 레몬트리 막 이런 거. 귀엽다. 체리블러썸. 막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사서 다 보냈었어요. 대표님한테? 네,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뭐 듣다 보니까 정겹기도 하고 한국말이기도 하고. 근데 여자친구를 쳤더니 결혼 정보 주식해서 업체가 너무 위에 뜨는 거예요. 여자친구. 못 이기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 풀 것 같다.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위에 있어서 그치. 좀 뿌듯했어요. 네. 괜찮아. 완전 맛있어요. 근데 그 인천 출신이라면서? 네 맞습니다. 야 인천 어디 나왔어? 나 또 인천 동생 사랑하잖아. 인천 대안구 효성동입니다. 나 옛날에 효성 초등학교 다녔잖아. 효성 남초등학교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명현 중학교가 있었어요. 공학으로 갔어? 네 공학인데 남녀 분반이었어요. 분반이긴 하지만 정문을 통과할 때 다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냥 예린이. 쟤 나 또 좋아해서 쫓아오네 뭐 이런 야, 느낌. 예린이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 아 저 중학교 때까지 안구 쓰고 다녔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진짜 이런 친구 있어.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안경 쓰고 다녀서 얼굴 잘 몰랐던 친구인데 갑자기 안경 벗으면서 와 제가 얼굴이 저 얼굴이었어? 이런 애 있어. 애들이 다 그랬어요. 안경 벗으면은 그래 안경 좀 벗고 다녀 다들 이랬어요. 아니야 나 안경 벗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 뭐 상황을 요새 뭐 짱구 더빙 중이야? 저 짱구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아니 안 해도 돼. 뭐 굳이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시켜. 너 개그 해볼래?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줘 그럼 그 성우 선생님 하는 거. 제가 짱구를 사다 보니까 어느덧 짱구 같다 있더라고요. 잘한다. 얘야 너 네. 일본 나와. 매니저분 지금 표정 봐라 초조해지는 거. 9년 됐나? 9년?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지.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야? 인생 살면서요? 아니 아이돌 이 연예계 쪽에 뛰어들면서 와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근데 저는 연예계 생활보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는 안 되는 공부를 배우는 게 더 힘들었어요.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때는 음악 방송 봤을 때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꿈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예린이가 노래 진짜 잘하잖아. 노래요? 못하진 않죠. 그치. 근데 네. 배운 거야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을 갖고 있던 거였어? 기본적으로 성향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생 하면서 노래를 배우면서 더 디테일하게 잘 잡아갔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애 한 몇 번 나왔었구나. 아니요 저 부끄러워서 안 나갔어요. 집에서 혼자 불렀어? 아니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들을까 봐 안 불렀어요. 그럼 어디서 화장실에서? 안 불렀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야? 성향 좋은 건 어떻게 알아? 오디션장에서 부르면 다들 오 성향 좋네 이 말을 기본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명한테 들으니까 아 난 성향이 좋구나. 그러면 갑자기 아이돌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오? 노를 수도 있겠네. 그때 엄마의 워딩이 좀 격했는데요. 그대로 말해도 되려는지. 해석해서 어찌서 미친 아이가. 이게 해석된 거야? 그래서 예고로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얘가 끼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응원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지금 혹시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 응. 에이핑크 하영이. 오~ 그리고 옆반에 웨드베베 조이. 오~ 이렇게 셋이 친해요. 오~ 지금도 막 연락하고 만나고? 네. 되게 좋겠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일적인 얘기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지금도 진짜 속 편하게 떠나올 수 있는 친구들? 유일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예뻤거든요. 제 그 예뻤던 그... 근데 누가 안 예쁘다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지금보다 더 예뻤어요. 아니, 예뻐. 아, 지금도 예뻐. 근데 지금보다 훨씬 예뻤어요. 그래, 훨씬 네. 예뻤어? 훨씬 예뻤대, 훨씬. 근데 그거를 증인해 줄 수 있는 산 증인이에요. 사진 보여주면 되잖아, 고등학교 때 사실. 아, 그게 또 살아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영상으로 찍으면 보여주면 되잖아, 동영상. 실제 실물은 다르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이러는 거야. 야, 얼마나 예뻤길래 너무 궁금하다. 그때 막, 막 남자친구들도 막 줄 쓰고 막 빼빼로디나 빼빼로 막 쌓여있고 막 이랬어? 아, 뭐... 술 취했니? 아, 예린이 막 알바했으면 진짜 막 커피숍이면은 볼랑으로 맨날 가고. 오, 그러겠지. 진짜 그랬을까요? 응, 엄청 예쁜데, 이거. 너가 예뻤다며. 근데 성격이. 술 취했니? 강아지 키우잖아? 네. 엄마, 강아지가 뭐야? 해핑, 종류가 뭐야, 종류가? 비숑인 것 같아. 비숑입니다. 어머. 해피. 몇 살이야, 몇 살? 두 살 다 될까요? 그 똥이나 이런 건 잘 가리나? 똥을. 서섰어요. 아니, 이렇게 두 발로 서섰어? 네. 아니, 네 발로 있으냐고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안 믿기시죠? 어, 난 모르겠어. 진짜 아니, 네 발로 서서 이렇게 싼다는 게 아니고? 안 믿으시네요, 진짜. 아니, 그, 그런 감정이 어딨어? 어머! 진짜 이렇게 야, 써요. 겁나 귀여워. 뭔 강아지가! 벽장동 이렇게 써! 벽장동사! 어머! 어떻게 그래? 어머, 웬일이야? 겁나 신기하다. 우와, 맨날 이렇게 써? 네, 집에서는. 왜, 왜?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아니, 이거 동물농장에 제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엄청난 친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구나무 서서 똥 싸는 친구였나? 물구나무 서서. 그런 거 있어? 아, 그럼 해피한테 좀 알려줘. 해피야, 너 아직 방송 출연하기에는. 일러요. 일러. 네, 많이 일러요. 조금 더 연습생 생활을 거쳐서. 아, 재밌어. 연애관은 어떤 스타일이야? 나를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 사람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 그렇지, 뭐 예린이 예쁘니까.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다. 느낌상 절대 먼저 고백 안 할 것 같아. 다를 수도 있고. 맞아. 나도 모르겠고. 맞아. 원래 이렇게 두리무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저 오빠는 지금 43살이어가지고 저런 거 몰라요. 몰라. 어. 43살이라고 내가? 41살인가? 남편 나이를 몰라? 3살이나 1살이나 뭐. 같은 홀수네요. 그지가 긍정적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어, 긍정적이야. 레인이 긍정적이야. 난 49이어도 같은 호수로 10년 후에 이제 예린이의 뭐 모습. 30대 후반이겠네요. 어, 그러네. 사랑하는 사람과 꽁냥꽁냥. 어, 결혼해서? 아니요, 어. 결혼 말고. 아, 결혼 늦게 하고 싶어? 아니, 모르겠어요. 어.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맞아, 맞아. 뭐 그때 돼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홍순대 포차에 나왔는데 어땠어?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촬영 안 하고 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간 것 같아요. 내 봤을 때 잘릴 것 투성이요. 예린이 드라마도 나왔고 앨범도 나왔으니까 예스. 이제 대박기만 가자. 대박만 나기를 이집 대박 나기를 가자.